날씨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미세먼지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 공기질이 더 악화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뿌연 먼지 속에서 이 날씨를 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오늘 내려져 있는데요. 야속하게도 먼지 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8시 기준 서울은 3제곱미터당 82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기준치의 5배를 넘어섰고요. 그중 전북은 169마이크로그램까지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만큼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세종, 광주와 전북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공휴일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제한은 없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에 안개까지 뒤엉켜 맑은 하늘이 무색할 만큼 시정이 좋지 못합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00m 안팎인 곳이 많은데요. 8시 기준 전북 부안은 50m로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낮에도 연무로 남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지 속에 오늘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2도, 대전 14도, 부산 16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먼지와 건조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는 곳곳으로 확대되겠고요. 이번 주도 평년 수준을 웃돌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로 3.1절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순국선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나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더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